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때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그냥 죽고 그 인생이 끝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이분이 이 세상의 심판자요, 구원자다. 그것을 전할 때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기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병에 들어서 아픈 사람이 나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어른들 만나면 백신 맞으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더 무서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제이시고 또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 성경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영원한 운명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핍박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확신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오랫동안 머물면서 핍박이 있지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죠. 주님이 직접 와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입술과 손으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이 거세어져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 던져봐라, 그냥 맞고 죽으면 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또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 경험한 그 기쁨, 한 사람을 살리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기쁨이 아주 큰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 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